종가부지에 수마 의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그만. 승아치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하락할까, 얘. 이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진다 카드나, 이 담임을만 해도 하늘이가 승하락하는 거 아는 사람이 몇인데 그러노? 아유, 뭐 그거야. 닮은 사람이었다고 우기면 된다, 아닙니까? 그러고 담임에서 며칠 안 닦여가 그 말이 서울까지 가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거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러노? 아유, 가시나. 윤자는 별 희한한 사고를 다치고 일하네, 참말로. 그만 퇴근합시다. 어제 나오셨습니까? 어제 잠 못 주무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주시네요. 예, 요새 밤에 텅 잠을 못 자갖고요. 내일 봅시다. 강서방에 불면증이 심하다 해서 얘 가위도 자주 눌린다 하고. 곧 죽어도 공방 그만두겠다는 얘기는 않는구나.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올라오시자마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보, 저 왔어요. 오셨어요? 아유, 저 피곤하실 텐데 그냥 누워 계세요. 예? 아니에요. 병원은 이제 닫은 거예요? 아, 예. 야간 진료 환자가 많아서요. 근데 당신 전에 서울 갔을 때 태범이 좀 어떻던가요? 뭐가요? 아니 뭐 좀 이상한 데가 없었나 싶어서요. 결혼 전처럼 예민하고 날카롭고 뭐 그런 거 말이에요. 글쎄요. 괜찮아 보이던데. 갑자기 태범이 얘기는 왜 물으시는 거예요? 아, 예. 아닙니다. 근데 당신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요? 뭐 어디 아파서 그래요? 그냥 만사 귀찮고 그러네요. 어디 좀 봅시다. 열은 없는데. 당신 요즘 왜 그렇게 우울해요? 무슨 고민 있습니까? 그냥 잠시만 누워 있을게요. 네?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세요? 어디가 아파서라기보다도 마음이 많이 울적하신 모양이야. 지난번에 서울 갔다 와서 더 그러는 것 같다.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승희 공방 문제로 조금 언쟁이 있었던 게 다예요. 어머니가 승희 공방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새하긴 공방 계속한대지? 그렇죠 뭐. 나름 포부를 갖고 시작한 일인데 새하기도 입장이 많이 난처하겠구나. 저 아무튼 바쁘더라도 주말에 한 번씩 내려와서 어머니 들여다보고 그래. 어머니 때 나이 여자들이 심리적으로 아주 예민하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 넌 어디 아픈 데 없지? 네, 괜찮아요. 그래, 저 어디가 조금이라도 안 좋다 싶으면 바로 아버지 찾아, 알았지? 네, 들어가세요, 아버지. 네, 강태범입니다. 그래. 박노영 검사 근무하는 데가 어딘지 알아봤어요? 대검 수사국이요? 예, 수고했어요. 안국동에 새로 생긴 천연 염색 공방 있잖아요. 그게 승희 거더라고요. 다녀왔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지? 별로요. 할머니 좋았어요. 아저씨